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아까 읽으면서 조금 울었어요. 대독 같은 성경을 가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읽고 있을 만한 이런 작품을 내는 모습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내가 나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 윤석준, 너 나이 먹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 심장은 누구 심장이야? 이 많은 성도들을 맡기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심장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야? 하고 물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좀 울었어요. 너무 내가 시원찮은 사람이기에. 근데 주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나? 참 지구상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시나 보다 싶어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니 얼마나 주님이 참 답답하겠는가. 주님과 정신을 갖지 못할 때, 심장이 갖지 못할 때, 진실이 갖지 못할 때 나는 피 흘려서 천연하게 죽어도 좋으니 너희만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토록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심장. 응? 석전이는 있느냐? 네가 있느냐? 그만. 성도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겠죠. 응? 거짓말이겠죠. 어떻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참고하면서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면 세상에도 얼마든지 착한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착한 일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도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이 뭐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굉장한 소금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전부가 다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 어떤 예를 들든 어떤 사물을 말하든 어떤 만물을 말하든 전부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데
그럼 예수는 어떤 착한 일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셨어요? 예, 나는 어려서 과자 타먹기 위해서 교회 다녔죠. 엄마 따라서. 물론 엄마는 그렇지 않았고요. 예,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참으로 죽을 짓을 했구나. 나는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는가? 안 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안 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안 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회개하라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안 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천국 가야 된다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왜?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안 하기 때문에. 요새 그런 거, 그런 거라 해도 미안해요. 잘 안 하는 시대요. 그러면 가장 착한 것이 뭐냐? 예수를 중심으로 볼 때.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남의 집에 쌀 사다 줬나요? 밀가루 사다 줬나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몇 푼 지어줬나요? 그분이 하신 일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오. 땅에는 질병이 있어, 저주가 있어, 고통이 있어, 이런 죽음이 있어, 이런 수많은 악한 문제가 있어.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 너희 다 천국 가야 돼. 내가 그걸 위해서 왔어. 천국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공생활의 초등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어. 근데 왜 회개하라,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느냐?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란 말을 했어요. 권세라고 하는 말은 능력과는 다른 말입니다. 권세자는 그 말이 법이요, 말이 행동이니.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없는 곳에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마귀 역사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죄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며, 죄책값으로 반드시 내 영혼이 지옥 가야 한다. 이 마귀가 제 권세를 가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점령에 들어와야 된다. 회개하라. 내 속에 죄의 세계를 포기하라. 마귀와 함께 통역을 그만둬라. 너는 정말로 불의의 병기를 그만 사용당해라. 빨리 회개하고 천국 사람이 되자. 천국이 침략해 들어갈 테니 마음문 확 열고 받아들여. 어마어마한 선전 보고지요. 선전 보고. 이것이 뭐냐? 착한 일이요. 착한 일. 예. 저 착한 일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예.
누가 길 찾으면 그 집까지 데려다 주고요. 아, 그럼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예. 누가 묵은 거 들고 가면요, 꼭 들어다 주고요. 누가 디약 갖고 가면 꼭 밀어주고요. 예. 착한 일 했어요, 그렇게. 예. 누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그냥 대신 갖다 주고요. 할머니가 물 기르면 대신 물 길어다 드리고요. 예, 그러다 양철둥이 몇 번 깨트렸죠. 왜냐면 키가 적으니까 물통 짊어지면 양철둥이 질질 끌리잖아요. 물통이. 그래도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착한 일이 영혼을 구원합니까? 이제 육신에게는 그 시간에 도움이 되나 항구적이고 영원한 도움은 바로 우리를 마귀 사단 귀신 죄와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아, 네. 최고의 착한 일이라 할머니. 아, 네.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밟고 있어 보세요. 응? 근데 본인은 밟힌 줄 모르거든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못 벗어났지.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비가 오면 개구리들이 뛰어나와도 이제 길바닥에 돌아다니던 시골에는 이제 다 시골에는 눈뱀이가 다 동네 집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개구리를 발로 이렇게 밟으면요. 개구리가 그냥 밟는 순간에 미끈덩 하면서 개구리가 쫙 뻗어져 죽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자, 밟힌다고 하는 말은, 눌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결박당했다. 자, 이 여기서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의사 말이 당신은 못 벗어납니다. 꼭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떡하나. 그다음부터 삶의 의지가 팍 꺾이면서 어떻게 사는 방법이 없나고 생각만 움직일 뿐 실상은 마음은 꽉 눌려갖고 어쩔 줄을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나 진짜 우리 숨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 나는 조금 더 일찍 천국 가는구나. 병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 좀 편하지 않겠어요? 다 같이 병은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로 건강한 줄 알았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진단이 나오는데 산다는 처방은 없어. 어? 정말로 공포 속에 무서워서 그냥 덜덜덜덜 떨지요. 왜 그럴까? 아까까지도 괜찮았는데 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죽는다는 데는 자기 생각이 꽉 눌려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불가능에 눌린 자, 우리의 최고의 불가능이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암병들을 고칩니다. 뭐 말 들어보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뭐 간암 같은 것은 무슨 우리나라 감기 고치도 고친답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독일 같은 나라도 그런 장비가 있고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큰 어느 병원에서 그 장비를 지금 뒤로 지키시자고 그런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을 때 얽매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 아래서 멸망한다는데 아무런 얽매이지 않고 내가 답답하지 않고 겁신하지 않고 죄를 재밌게 져요. 죄 짓는 것보다 재밌는 게 어딨어? 참 재밌지 진짜. 물론 윤리 도덕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욕하고 못된 것은 자기가 몰래는 해도 노골적으로 재밌게는 못하지만 죄는 재밌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재밌어서 짓는 것이라니까. 보세요. 우리 청춘남녀가 안에 만나면 왜 이렇게 좋은 만남을 못하게 합니까? 도대체 지금은 못하게 하지도 않아요. 왜 못하게 하지도 않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졌죠? 예, 없어졌어요. 예, 낙태법 살인해도 상관없대요. 자, 이쯤 되면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근데 성경은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도 똑같이 죄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켜느냐? 마귀가 지켜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바로 마귀의 지배권을 가지고, 그가 권세 가지고 지배한다 이 말이야. 이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 권세의 힘은 하늘의 권세가 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 이 권세는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권세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착한 일이다. 다 같이 착한 일.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일을 나에게 하고 계시냐? 응? 여러분, 이 착하다 소리는 애들에게 착해, 착해, 착해. 그저 둘째 애들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했던.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날 그때까지 착한 일이 계속 계속되는데, 이 착한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착한 일이 생애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가 다 이루어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왜 감사할 줄 모르냐? 의뢰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의뢰인 나는 은혜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응? 그래서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가 사랑해도 감사할 줄 몰라. 왜 의뢰의 부모는 해야 되는데. 응? 해야 돼, 부모는. 이게 자식의 마음이야. 응? 그 부모가 자기에게 그렇게 착한 일을, 응? 죽을 뻔하고 나 저 때문에 내가 막 먹여. 그리고 오줌똥 더러운 줄 모르고 치워. 자기 자식 하나 이 장성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 생에 다 바쳐 길러. 근데 그 수고를,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자식들이 알고 있는가? 입으로 알아. 입으로. 입으로. 날 낳아줬어. 키워주셨어. 감사하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왜 나 혼자 하냐? 너도 같이 해야지.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달 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주어신 높다 하니요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자, 이 착한 일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곳에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의 착한 일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착한 일을 나를 통해 열심히 2000년 넘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착한 일과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당신은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일을 꼭 천국만 가려고 믿냐? 그럼 안 가도 좋으냐? 안 가도 좋으냐?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갈 미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피의 공로가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 그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는 분량이다, 그 말입니다.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예, 나도 청년 때 가끔 보면 이 토론을 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사람이 그래. 때로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집사 아들, 신학생들 들어오면 어이없도록, 야, 천국은 예수는 꼭 천국만 가려고 믿냐? 응? 좋은 소리 듣고 말이야. 우리가 좀 좋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너는 이방 종교인이야. 너는 이방 종교인이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빼놓고는 아무 의미 없어. 그것이 믿음의 상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무슨 믿음이 있어? 그걸 빼놓고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야. 생각 한번 해봐. 그러니 우리가 잘 깨닫는 게 뭐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셨느냐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잊을 수 없는 사건, 내가 도무지 이 화제만은 내 속에서 언제든지 화제가 돼야 된다. 난 지금도 이제 군대 가서 잊지 못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예, 이제 교회 갔다 왔다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 나보고 저녁에 밤 2시쯤 됐는데, 예, 빨가벗고 나와 그랬어요. 이제 속 팬티만 입고 나와요. 우리 부대 저 앞에 한참 가면 내과가 쭉 흐르는데, 그때가 몇 월 달이냐? 양력 1월 달이요. 예, 얼음이 많이 얼어 있어요. 근데 쫄쫄쫄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나보고 걸어서 들어가래요. 빨가벗었는데 들어가래요. 예, 근데 이제 속옷 팬티만 입고 뭐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때 나이가 뭐 22살 이 정도 됐는데 뭐 문제가 되어서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었어. 근데 물속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유도 없어. 그냥 물속에 들어가래요. 왜? 왜 가지 말라는 교회를 갔니?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냥 갔어. 그냥. 그래서 물속에 이게 첨벙첨벙 들어가. 첨벙첨벙 들어가. 근데 다 물이 어디에 닿냐면 종아리 어깨밖에 안 나. 물이 더 깊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밖에 안 나. 그래서 물 흐르는 쪽으로 이제 깊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물이 이만큼 깊이 닿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물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어서 네가 바싹 오그라들을 때까지 견디고 있으래. 막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앉았어. 물속에 첫번째 앉았어. 앉았는데 물이 목으로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목이 다 벗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아. 이게 다 벗어져서 없어지는 물이다. 막 그 겨울에 찬 물달에 벗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아. 조금 있으니까 따뜻하니 나가기가 싫어. 난 냇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따뜻한 걸 처음 봤어. 주님 은혜지. 그러니까 네, 시간이 계속 지나.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야, 윤석준 빨리 나와. 가만히 있었어. 나가고 싶지도 않아. 가만히 있었어. 뭐 낯설 때까지 있던지 말던지. 뭐 아쉬우면 지가 들고 왔지 뭐.
제가 들어갔지만, 야, 이 새끼야! 빨리 문 나와! 들어가라는 때는 어느 때고, 나오라는 때도 어느 때요, 또. 예.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 다시 내무반에 들어가더니, 애들을 데리고 나서 쟤 죽었나 보다. 아무 소리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더니 쟤들이 벗고 들어와. 왜 들어오냐? 날 이제 데리러 들어오는 거요. 이제 거의 바짝 와서 밤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바짝 왔길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안 나와 임마? 안 일어나지네요. 들어오면서 지금도 내 기억나.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전, 50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그리고 이제 나를 들고 나왔어. 내가 불어 들려 나왔어. 걸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물속에 넣겠다 안 넣겠어. 쟤들이 또 들어와야 되니까 안 넣어.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 이건 내 생에 참 이 화재 같은 일이 충격이. 또 한 번 이제 교회 가지 말라는데 담 뛰어넘어서 갔다 왔지. 난 마저 죽는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참 안 죽은 것이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 동기들을 하소도다 거꾸로 쳐먹어놨어. 지금은 이해도란 거.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데 거꾸로 쳐먹어놨어. 다 기합을 그렇게 해줘. 왜? 너희 그 동기 윤석재 이나님이 교회 갔기 때문에 올 때까지 오셔야 된대. 이제 오니까 걔들이 다 그렇게 하소도다 아니 막 구조물이 막 눈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지금 군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더했었나 보다. 그런 일들. 나는 안 맞아본 날은 없어. 자기는 군대 가서 죄송해. 내가 다른 데로 파견 나갈 때까지 안 맞아본 날은 없어. 매일 맞았어. 이유 없어 그냥 때려. 이유 없어 그냥 때려. 때리는 걸 무슨 이유가 있어 때리는데. 뭐 무슨 이유를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오. 그냥 때려. 야, 나는 군대 가서 사람이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왔느냐. 내가 두드려 맞은 것보다 100배 이상의 내 인생을 키워가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 달 말 달라면 끝도 없어. 예. 그러더니 자 우리 동기들 보고래 다 나와. 그냥 나왔어. 하수구에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다 막 구중물이 흘러내리고 오시다 그러잖아. 그러잖아. 엠마! 너들이 동기니까 얘 교회 좀 못 가게. 아니 내가 교회 간다고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오. 딱 하나. 왜 병참부대에서 수많은 사람은 다 토요일날 오후부터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부산 기지장에서 올라오는 물건을 다 퍼다가 차로 실어서 날라다가 창고다 넣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오전까지 나눠주는데 왜 너만 교회 가?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너만 교회 가냐 그 말이오. 너만 교회 가도 다 하잖아 그런 일. 나만 교회 가도 하지 않냐 이 말이오. 응? 왜 그러냐 핑계가 바로 그거요. 응?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가는 거요. 나만. 예.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뻗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그냥 5파운드 고갱이자로 10대, 15대, 20대 맞은 거거든요. 맞았다고 취급 안 하고 몸을 못 움직여서 엉덩이가 다 찢어져가지고 예 엉덩이를 앉지 못하고 엎어져서 교댕기기를 아마 상당히 오래 했을 거야. 아마 다 살이 찢어져서 그런데도 주일날은 교회가 네. 여기다 물 막 발라가지고 이제 이 찢어진 살이 그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그런 것도 없어. 찢어진 살이 이 옷과 부딪혀서 막 이 찢어져서 쓸쓸하지 않도록 물을 항상 바르고 이런 물 바른다고 낫거든 얼마나 오래 걸리거나 생각해봐. 응? 그 약도 안 바르고 먹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요. 그때는 배 아프다면 머리다 아까지게 발라주고 나서지 나섰다고 해 자식아 그럴 때니까
어른들 맞죠? 아, 다 하루 좀 다 해봐서 하루 다 해봐서. 응? 어, 지금은 말이야. 차단장이 병사는 놓고 아니 밥 먹이가 뭐 달랬다니까? 세상에 이런 군인이 어딨어. 우리는 견딜 줄 알아야 적과 싸워 이기는 거고. 나는 후회 없다 이 말이오. 후회 없어. 아무런. 그렇게 두드려 맞아본 적. 그것뿐이니까 이런 말하려면 난 맞은 기억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기업받은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최고의 기억이 뭐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가 전능자가 무때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의적으로 이 땅에 죽으실 육신을 입고서 와서 피 흘려 죽으시느냐. 너 지옥 가서 고통 견딜 수 없는 이 수많은 고통을 영원히 당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당할,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당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 속에서 제1 화제가 돼야 된다. 제1의 생애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쩌서 이런 것이 사건이 안 되고 유튜브가 사건이 되고 여러분 응? 테레비 연속극이 사건이 되고 응?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못된 거 보면서 사건이 되고 스마트폰에 있는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건이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야 무게가 좋은 옷 입었다더라 좋은 거 가졌다더라 입거나 말거나 내비도 제돈 주고 사 입었는데 뭔 상관 있어. 나도 입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 입거나 말거나 내비도. 우린 그런 것은 화제가 아니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의 피의 공로만 나에게 최고의 화제가 돼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착한 일이시오. 근데 이것이 과연 여러분 속에서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느냐. 예, 목사님은 이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주님이 불러갈 줄 몰라. 예, 지금 저희 설교로 내려올 때 항상 수행비서실에서 양쪽 착 붙잡고 내려올 때 있고 갖다 이렇게 세워주고 갈 때도 많이 있어. 내 몸으로 기력이 안 돼. 근데 강단에 서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내 힘이겠는가? 주님의 힘이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화제라 이 말이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착한 일을 하셨는데 너는 주님께 뭐로냐? 뭘 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이오. 너는 그 주님에게 뭘 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이라니까. 주님은 너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잊을 수 없는 내 속에서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과 화제를 만들어 나를 살렸다면 나도 이 은혜, 이 화제 때문에 주님을 잊을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오. 신앙생활.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안는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이지.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속에 신앙생활할 만한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7절에 말하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윤석전 너는 성도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있어? 물론 있지. 물론 있어. 그러나 바울처럼 주님처럼 애절하게 자기 목숨을 척여와지 버릴지라도 너희만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하고 자기를 내던진 이런 마음이
응? 연속적인 너도 있니? 주님이 아십니다 밖에는 답변이 없어. 근데 바울은 너무 자신 있게 말을 해. 이게 바울의 말이냐?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다 이 말이야. 응? 내가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한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착한 일로 사랑하신 그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됐는데 내가 지금 매여 있고 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복음에 대한 변명을 계속한다 이 말이오. 계속한다 이 말이오. 그리고 확정함에 있어서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도 이가. 연천중학교 성도들이요, 내가 어느 날인가 사라지는 그날, 내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그날, 나는 천국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올 것인가 애절하게 애타게 기다릴 것 같습니다. 부탁하오니 한 사람도 주님의 착한 일을 만나지 못한 자가 없기를 바라며 그 착한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야지. 못 만나면 어디가 있겠어 그 사람? 응? 그 사람 어디가 있겠어 생각해봐. 응?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 너와 내가 만약에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응?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응? 한번 해보자. 크니까 돈이 많으시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교회가 크면 돈이 왜 많아요? 하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그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하고 나하고 보사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길래 밖에서 그런 교회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그 영혼 사랑함으로 합니다라고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신가요? 제 행색을 보세요. 제가 돈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양복도 강단에 설 때만 입어요. 다른 때는 양복 입을 때가 거의 없어요. 왜? 그냥 양복 아무렇게 입으면 안 되다니요. 아까운 양복인데 설교할 때만 입어요. 근데 고지를 잘 안 들으려고 들어요. 왜 고지를 안 들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들이 돈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보여져 있었습니까? 근데 실상은 뒤에 가서 판결을 보면 아닌데 소문만 어마어마하게 나서 교회가 그만큼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교회는 세상보다는 덜 부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죄는 내 영혼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에 자기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100년을 댕기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응? 자, 주님이 내 육체를 사랑했으면 아마 7년 말년 살게 했겠죠. 그런데 육체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은 것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잉태했다면 이미 죄값을 사망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숨쉬고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산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장자가 누구냐? 내 영혼이 돼야 되고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 굴복할 수도 없어. 원수는 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영적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요 그의 목소리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의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 가장 잊을 수 없는 화제가 우리 속에는 화제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화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착한 생활하신 은혜는 어떤 화제도 내 속에서 몰아낼 수 없어. 나는 오늘 당장이 죽음이 와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 내가 너들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노니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육신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가난해도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다 응? 주님의 착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나는 그 착한 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은혜가 온전히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착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이 배신할 수 없는 은혜를 배신할 수 없는 사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증인 떨리는 말이요. 내가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나도 그러냐, 윤석전이도 그러냐 그 말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심장을 가지신 분이 내게 오셔야 돼. 그 심장을 가지고 심장의 인격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여 나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발산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만났으니 그것이 주님의 심장입니다. 나도 그 심장이 뛰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이웃에게 전해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우리 성도들에게 윤석준 목사가 부자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 부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지 부자가 복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구녕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못 가지 뭐. 바늘기구녕에 어떻게 약대가 들어가? 어떻게 약대가 바늘기구녕에 들어가 못 들어가지? 못 간다 그 말이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 왜? 주를 위해 쓰게 만들면 된다 이 말이오. 자,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줬지? 부자가 어떻게 부자 되나? 시 부자가 어떻게 부자 돼요? 돈 안 떠서 부자 되잖아. 벌어서 안 떠서 부자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돈은 쓴 것만 내 것이지 안 쓴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 육신도 주를 위해 사용한 것만 내 것이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낭비요 허사라 이 말이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버티고 이 세상에 산다고 참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3장에 아니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 때문에 피해가 오든 말든 상관없어 가지고 내 인권.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의 인권은 뭐냐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의 인권은 뭐냐 그 말이야. 그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상스럽게 흘러가는 거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인권은 절로 보존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당연한 것 아니었어요. 예. 토고 대통령이 초등통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토고에다가 교회를 300개 지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감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착한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예. 8월 달에 제가 대한민국을 갑니다. 그럼 연세주 함께를 꼭 들리겠습니다. 이제 8월 달 됐지요.
꼭 들리게 됩니다. 바쁘실 텐데요. 국빈으로 오셨다 가시려면 저희 교회까지 들리려면 주일날쯤 만나야 될 텐데 바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제가 가서 교인들 앞에 감사 인사는 전해야 되죠.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교회 지어주는데 감사 인사는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우리가 교회 지었을 때 대통령이 축사하고 와서 커팅 가면서 그렇게 좋아요. 왜냐? 그게 대통령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짓는 목적은 또 하나 있는데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 일터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일터요. 수많은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기대요. 예.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의 교회 천 개를 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러나 보다 싶은데 지금 거의 600여 교회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면서 만들어져가는 이유가 뭐냐. 자,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거기가 학교가 돼버려. 거기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 가난하니까 그 따숩고 뜨거운 양빛을 피할 길이 없어. 거기 와야 돼. 근데 거기 오면 뭘 그러냐?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찬양하고 절로 예수를 안 만날 수가 없어. 절로. 근데 또 안,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 왜 저 집에 있다니 복잡하고 교회 가면 시원하니까 대책이 없는 교회 가야지. 응? 대책. 우리가 IT에 교회 100개를 줘서 완성시켜 200개를 줘서 완성시켜 놨을 때 IT 사람들이 교회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이 동네 사람이 다 참석해야 되는 교회를 증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이제 그거는 너들이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예수 믿거든 그들 보고 헌금하라고 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가면서 너들이 교회지요. 너들이 교회지요. 응?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짓는 것이 자 저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야 교회만큼은 제리냐.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럼 지금은 제리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윤석준 목사도 신학교 동기들이 좀 많아. 학부 동기, MM 동기, MDB 동기, 또 이 교단 신학교 동기, 저 교단 신학교 동기. 신학교를 내가 이 교단 저 교단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동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오. 그들은 한마디도 다 보고 교회 그만큼은 제리냐고 말하지 않아. 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내 모습을 봤거든. 응? 저들 공부하다 포장마차 집에 가서 예. 그들 저 순댓국 먹을 때 나는 산에 가서 기도했어. 자기들은 응? 까불고 장난할 때 나는 쉬는 시간에 난 성경 읽었어. 응? 연중무휴 철야를 20년간 기도했어. 이게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야. 나에게 최고의 화제를 주신 그분이 힘줘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 말이오. 거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른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응? 예. 응?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있느냐. 응? 나는 찔려도 좋아. 너는 허물에서 벗어나. 나는 상해도 좋아. 죄에서 벗어나. 나는 징계받아도 좋아. 너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 나는 십자가라는 저주에라면서 저주받아도 좋아. 너는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 나는 채찍에 빠져도 좋아. 너만은 건강해야 돼.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도 좋아. 너만은 지구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행동하신 우리 주님. 주여 내게도 이 착한 일 할 줄 아는 심장을 주시옵소서. 내게서는 행단이 안 돼.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심장
심장을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심장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는 주님께 내 죄를 맡기는 것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에게 재현이가 못된 죄가 있는데 못된 죄를 내게다 맡겼다고 하자. 거북하지 진짜. 야 그건 네 죄지.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맡기냐? 그럼 네가 해결해. 뒤지는 네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맡겨?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요. 네 입장이 거북하니 힘드냐? 죄값으로 당할 고난이 크냐? 내게다 맡겨. 너는 자유해. 이게 은혜요. 이게 주님의 심장이라니까. 알아들었어요? 이 주님의 심장.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심장에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기도가 주님 우리 성도들이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밥 못 먹는 사람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못 자는 사람 눈은 자게 해주세요. 힘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병과 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쳐서 애완간에 사는 송아지 같이 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 만나면 예수 심장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피 흘리신 은혜 평생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다 순교하게 해주세요.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정말로 나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그것이냐 그 말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것이며 삶의 목표가 그것이며 죽어야 하는 목표가 그것이었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장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저 복 주면 복이 나도 잘 살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런 기복을 땅에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응? 선한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선한 것이 착한 것이냐? 그게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해.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제가 우리 교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밤낮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냥 찬양하다 죽어. 예, 이런 설교를 처음으로 듣는 사람은 자 연세전교 담임 목사는 극단적인 소리를 많이 오는구나. 이게 다 성경의 소리요.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육신에 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오. 주를 위해 쓰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알아듣습니까? 내 영혼의 때 부유를 생산하려고 육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모두로 육신이 존재하는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다 육신을 위해 죽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지옥 가서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생각한 번에 부자가 음부에서 말했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응? 저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그진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찍어 손을 개 주세요. 자,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다면 얘는 선민이다 이 말이야.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가서 음부에서 워낙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믿었고 모태 신앙이고 무엇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착한 일에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진 피의 공로가 화제가 돼야 된다. 그거 붙들고 가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은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오. 자,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될 것이 뭐지?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잖아. 여행 갈 때 내가 천국 가는 최소한의 예수의 피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면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낭패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낭패.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뚝 떨어지는 순간, 저 사람 천국 갔어. 아무리 우게 돼도 본인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사람 되죠.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게 하셔서 20년 동안을 밤잠 안 자고 연중무휴 철회했다고 하면, 예, 지금 이 궁동에서 온 사람 모르지만 연희동, 망원동, 노량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 무슨 힘으로 했겠어요? 그런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세계를 경험했겠나 생각합니다. 너희들한테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못해. 왜 말해도 고지 못 들을 상황이 많아.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육으로는 믿어지지 않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있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강력하게 팍팍 잘라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냐면 내 영혼의 때 신세가 불안하다.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천국 못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저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학원도 있어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외국어도 가르쳐가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다른 데는 아무 흥미가 없어. 학원이 있다는데. 영어 한 과목만 돈 벗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르칩니다. 코칭 칠 때까지 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다는 사람인데 예수에 대한 호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생애 최고의 호감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어쩌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응? 근데 우리는 예수 믿다 죽으리라고 작정해야지. 예수 믿고 잘 살리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되고 잘 살리라고 작정하면 성경은 그런 구절이 복음서 이후에 한 구절도 없어. 응? 누가 내놔봐 있으면 없어. 근데 어거지로 그렇다고 말씀을 만들어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라. 응? 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이 강건하다. 아니야. 내 영혼이 잘 되면, 자, 가이오라는 사람이 버가마 지방의 부자였잖아. 부자, 잘 사는 부자, 권력가였어. 그 시대. 사도 요한이 말해서
내가 친서를 써주거든 그 사람이 신서를 들고 가거든 너희 집에서 2, 3일을 자게 하고 쉬게 하고 더 이상 머물게 하지 마라. 전도비를 줘서 보내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전도인을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하다 보니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썼잖아. 다 썼어. 전도하는 주를 위해 썼어. 사도의 아니를 만나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생애를 다 썼어. 요한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좀 걸려. 혹시라도 가요가 흔들릴까 봐. 예수 때문에 지금 가난해졌으니까 흔들릴까 봐. 또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이 다 오니 흔들릴까 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전도비를 주어서 밖에 나가서 진리 안에 행한 것이 잘 범사가 잘 되고 있어. 그러니 헛수고 온 게 아니야. 헛돈 쓴 게 아니야. 네 믿음이 흔들리지 마. 강건하기를 원한다.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다. 무슨 놈의 내 영혼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리라고 시잘데기 없이 그렇게 말을 왜곡시켜서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부자 된 거 봤어? 그 부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그가 이 땅에 다 버리고 부귀영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 여러분들이요 뒤로 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이 가난뱅이가 됐잖아요. 그 자신이 그리고 자기 목숨도 피 흘려서 내 살 받아보고 내 피 받아 마시오 하고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를 부유케 만들었어요. 영원히 사는 부유를 줬어요. 천국에 사는 부유를 줬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께 부유게 부자도 잘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 가난한 사람만 다 여기 있잖아. 무엇이 성경에 주님이 하시는 성경이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성경은 다 영적인 얘기야. 육의 얘기가 없어.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데 육의 얘기가 있으면 사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겠는 것 같은 것 같아. 성령의 소리라 이 말이오.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책이라 이 말이오.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간절히 비옵나니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만 묻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화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다시 예수 피. 다시 시작. 예수 피.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화제를 중심으로 살아야. 그리고 그 화제 때문에 내가 살고 화제 때문에 내가 돈 벌고 화제 때문에 내가 직장하고 화제 때문에 사업하고 왜? 거기 쓰기 위하여. 나만 화제가 아니라 너도 그 예수가 화제가 되게 하라. 전 아프리카 같은 데서 북미를 가보면 수십만씩들이 모였어. 여기서 저 끝이가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 무슬림들이 자기의 가차없이 믿었던 무슬림을 버리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토고에서 토고 갈 때마다 경찰이 목사님을 수행한 경찰이 있어요. 신변 보호 때문에 벤이라는 경찰인데 그 무슬림이었지요. 난 첫 번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목사님 신변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파송된 경찰 누굽니다 그러길래 아 경찰이 파송됐구나. 그리고 지켜 계속 지켜 자동차도 아무나 못 타.
그 사람이 타고야 타. 아, 택도 없어. 신변을 절대 보호하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자기 그 전부 차 다 내주고, 다 내주잖아요. 차 다 차 내주고.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그 차 타고 이렇게 댕기고. 지난번에 토고에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도 카라카라 갈 때 대통령 전용기가 고장 나가지고서 이웃 나라 대통령 전용기 빌려다가 타고 갔잖아요. 예,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항상 그 녀석이 이제 옆에서 그러고 있어요. 첫 번에 갔을 때 첫날 지났어요. 둘째 날 딱 되니까 한 서너 시간 설교 듣고 나더니 목사님 전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라는 거요. 근데 어떻게 무슬림이 파송받았냐? 그랬더니 저는 경찰인데 저를 국가에서 명령해서 제가 파송됐어요. 똑똑하니 잘싸게 잘 생겼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 내가 가만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회개 무슬림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막 그리고 병 고치고 이적이 나타나는데 우리 믿는 우리 종교는 그게 없거든요. 내가 가짜였어요. 지금 목사님이 모시고 온 예수가 진짜였습니다. 가짜를 버리고 난 진짜를 택합니다. 지금 예수 잘 믿으세요? 이번에 온대요. 8월달에 내가 오라고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국가에서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지난번에 내가 대통령 용부인에게 슬쩍 언질했어요.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대답은 했어요. 근데 그걸 지키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제 오면 이제 우리나라 와서도 이제 내 이제 신변 보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예. 아, 지금 그곳은 저희 마누라한테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니까 저희 마누라가 하는 말이 나도 텔레비를 통해서 똑같이 들었는데 우리가 믿던 신은 아니요. 저 목사님이 모시고 온 신이 진짜야. 진짜야. 이제 그런 집회를 통해서 무슬림이 5천 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이게 그냥 있는 일이냐? 아니요. 주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의 최고의 상사점 절정 최고의 화제 예수의 피가 일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핏소리라 이 말이오. 성령은 피의 역사 이 인격이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이번에도 이제 내 몸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허락하게 합니다. 이제 배냉에 집회 갈 때 배냉 집회 한 30만 정도 모일 텐데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기도해 줘야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 배냉까지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서 자 코트디부아르 오고 베냉 오고 두 군데 집회를 하려고 맘먹었었어요. 왜 두 군데 두 나라를 집회하자. 근데 우리 성회국에서 목사님 몸이 그런데 한 군데만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트디부아르는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 세미나인데 코트디부아르에서 제일 많은 목회자가 모였었어요. 예. 무슨 우리나라에서 목회자 세미나 제일 많이 모여봤자 얼마나 모여서 우리 수양관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예. 이 번호 남바대로 말하면 한 7,000명, 6,000명 정도 모였을 때가 아마 막 정신없이 예배당 제의대병이 다쳐 모였을 때가 그랬을 것입니다. 보세요. 저 인도에서 17,000명,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26,000명 목회자만. 예, 목회자만. 다른 구만도. 근데 그게, 그럼 그 나라에 이 목회자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아니요. 20개국에서 모여. 그 지역에 20개국에서. 지금도 아마 베냉에 집회 가면 30개국 이상 나라서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8월 말주에 오게 되는 목회자가 97개국의 비자가 나왔고, 이제 그들이 한국으로 이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연대주한교회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인생의 삶의 최고의 정말 화제가 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오.
그럼 97억만 오느냐? 앞으로 계속 가면서 비자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대사관과 접촉하고 있다면 비자가 나오는 데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백몇 개국 나라가 이번이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렇게 세계의 절반이 와서 은혜 받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피 흘리신 세상의 화제를 들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며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은 인지하면 아멘합시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애절하게 기도할 때 진실하게 주님 내가 착한 일을 주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받았으나 나는 착한 일을 내 영혼에게도 못해서 죄만 짓고 육으로 살았습니다. 날 용서하소서. 나도 이제 주님 심장 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애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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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 예수의 피로 주신 주여 내가 나의 삶의 왕이요 이것이 나의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마귀에게 눌린 나를 붙여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주님 내가 그 은혜 받아 가져다 주셨소서. 내 영혼 예수의 공로로 나의 죄가 세심을 하시고 이제 나는 죄의 저주에서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내게 하신 착한 길 그러나 나는 아직도 육으로 사는 사람이요 죄에 찌든 사람이 어찌합니까. 주님의 심장 내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 나도 가지고 주님의 착한 길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가 왜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저 육신의 소욕에 찌들어 살아 육신의 사람이 되었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피로 주신 사랑을 이제 그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내가 주님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내 영혼을 위해 100%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았으니 내가 가졌으니 이제 내가 그 사랑 가지고 살리라 내가 그 사랑 전하리라. 전하지 못했던 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사정의 물질에 환경에 눌려 어쩔 바 몰랐던 나 이제는 내가 눌렸던 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 내게 그 이름을 주시고 나를 위해 채워 저주한 사막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심장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화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만한 사랑을 받았던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내게는 최고의 화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일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요 그러한 주님이 하신 일 내게 맡겨주셨으니 나 또한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마귀에 눌렸던 자들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복음 전하리라 내가 그 영혼을 방관하지 아니하리라 작정하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돈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착한 일 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착한 일하며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이 은혜가 값싸서 이 은혜를 망각해서 얼마나 가치없게 여겼던지 내 육신의 사정 앞에 굴복했던 나
이렇게 바뀌는 우리를 시험해서 자기의 권세로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이 권세, 우리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그 피의 공로로 이길 권세 주셨으니 내가 그 권세 뺏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권세 가지고 살아가리라 작정하며, 주님 내게 하신 악한 마귀 눌린 나를 건져내신 그 목숨, 그 은혜 내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나도 그렇게 살리라.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리라 작정하며,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 죄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 마귀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 그 피에 응대하는 결박당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 지옥갈 영혼들, 망해 가는 영혼들, 그들의 영적 부여를 위해, 강건함을 위해 사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은혜 주시며 그 심장마진 주의 사자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들은 말씀 우리 주님의 드러난 심정입니다. 내가 그 심정 거듭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음 주도 중고등부 성회를 위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 말씀, 사랑의 말씀, 그 심장의 말씀 내가 들었으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전세계 목회자들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사자를 위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당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심장의 말씀 내가 오늘도 들었습니다. 내가 성회를 통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내게 최고의 원예입니다.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의 음성, 애절한 목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한 우리 성도들, 이를 위해 금식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일에 우리가 기도하여 동참하오니, 우리 주님 주의 사자 능력있게 권세있게 주님의 심장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서아프리카 성에까지 맡겨진 사명 완수하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나의 기도를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그 은혜 받은 주의 사자의 목소리, 이제는 전 세계 목회자들을 위하여,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 남은 직분자 성회를 위하여, 서아프리카 예수 모르는, 예수 복음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주와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소. 우리 주의 사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성에도, 남은 일도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진실한 기도 주님이 들으셨사오니,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약간 사정이 사라지도록, 그 생각한 마음이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성경이 차고 넘치도록 예수의 피에 생명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심장이 불끈불끈 두근두근 멈추지 않고 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그 심장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피가, 그 심장을 통해 쏟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입술을 통해 확증되고,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보내시는 곳곳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그 예수의 피가
그런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피의 공로가 듣는 자들의 심정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예수의 심장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사역 영원한 영원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로 한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 온전히 전케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여 함께 동역하여 영원 살리는 착한 길, 마귀 권세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 우리 모두 함께 이루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무하게 살다가 내 영혼을 지옥에 내던지는 비참한 육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망하지 않고, 나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 삶의 이유요, 내가 예수 믿을 이유요, 내가 충성할 이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이유요, 전도할 이유요, 순종할 이유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요, 육신의 때를 나 위해 죽어주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어야 할 이유요, 주님께 부활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여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풍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이 내 안에 최상의 화제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망각하고 뺏어가는 이 세상을 이용한 마귀사단 귀신아,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를 이용한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귀신 쫓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놈의 악한 영이 항상 예수도와 반대되는 이놈을 가지고 역사하기에 이놈을 몰아내야만이 주가 장악할 수 있사오니 떠나가게 하옵소서.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도 가지고 떠나가라. 가난도 가지고 떠나가라. 청약도 가지고 떠나가라. 아멘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나세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주가 나가라고 명령하셨다. 내 이름으로 몰아내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최후의 마지막 유언이시니라. 떠나가라. 모든 수작을 다 버리고 떠나간 원수야, 너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주님이 나가라고만 말했지 들어오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주님, 이 세상은 성경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육신의 요구대로 합리화시키며 현실화시키며 극한 이기주의 속에 이중기억을 가지고 입술로는 믿으나 행위로는 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태가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가 제일 화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내 안에서 최고의 주인이 화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심장을 터뜨린 피의 공로입니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중고등부 성회 전국에서 옵니다. 애국에서도 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직분자 세미나 전국에서 옵니다. 애국에서도 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목회자 세미나 백나라 이상에서 옵니다. 간절히 피옵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뜻을 이루고 신령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중들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왔다 돌아갈 때 무술 예술래같이 무디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미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킨 귀한 사람들이여 자기 민족을 변화시켜 예수화시키는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 일 위해 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